여름방학을 마친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각 학교들은 2학기 준비에 저마다 분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 등 2학기 학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은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회복을 위해 안정적으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도록 대면 수업 시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주간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3, 4학년 심리정서 회복, 사회성 회복, 공동체성 회복에 저희가 특별히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큰 틀에서의 심리정서 지원 시스템은 있으니까 그걸 또 내실화 있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학기에는 학생과 교직원 1인당 코로나 진단키트 2개, 총 112만 개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코를 통한 비강검사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 타해 키트 4만 7천여 개를 구입했고 학교마다 보건지원 강사 등 방역 인력도 대폭 지원합니다. 낙후된 학교 시설 개선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오래된 화장실 교체와 시설 리모델링 등의 추경 예산을 조정해 2학기 내에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비비라든지 또는 재특보를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도 이번에 그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어머님들도 이야기 말씀이 누수되는 학교들이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는 학교들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 현황을 반영을 하려고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전자기기를 도입하는 디버사 확대와 내년까지 전자칠판을 도입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